아, 무량 수전의 뒷부분입니다. 아, 엄청나게 휘었어요. 저 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끝과 끝부분이 엄청 휘었습니다. 이제는 부속 사이에 무량 수전 내에 있는 소조, 열의 자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고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1300년 전에 어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 나무, 바로 선비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석사의 상징이죠. 보물인 무량수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엄청나네요.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아마 여기가 거의 마지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 왔을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있는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676년에 어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과 조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부석사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에서 입장료 청인 기준 2,000원을 지불하시고 사찰 탐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를 하고 부석사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네. 아, 이쪽으로 올라가네. 부석사 가는 길 500m. 차량은 통제되어 있고 못 간다고 듣겠습니다. 부석사의 보물로는 목조 건물 무량수전과 부석사의 3층 석당, 어상대사의 지팡이였던 선비화와 삼존불 진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아, 이제 계단인가 봐요. 근데 위에다 부석사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주차를 하고 오르는 500m의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 잘 점검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곳곳에 부석사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제 매표소에 도착을 하여 일주문을 통과해서 부석사 태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주문을 통과해서 다시 부석사 본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오르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부도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위에 이제 또 계단이 보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듯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도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당간치주라는 게 있습니다. 부석사에 당간치주. 뭐 행사 있는 걸 옛날에 달아놓는 어떤 그런 거식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바로 천왕문이 있네요. 이쪽으로 바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사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사천대왕의 모습을 보고 애군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그런데 돌계단이 쭉 저 위에까지 있습니다. 천왕문입니다. 왼쪽이 어리어리, 오른쪽이 어리어리, 그리고 돌계단이 쭉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돌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일일이 들었다 갖다 놓으려 그러면 장난이 아닐 듯 합니다. 이 곧장 올라가면 무량수전 종무소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저쪽이 아마 간음전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과 박물관이 나오는데 무량수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거상대사가 창건했으면 지금으로도 한 1400년, 500년 전 일이죠. 드디어 저쪽에, 뒤쪽에 어리어리한 건물이 보입니다. 아, 이 문을 통과하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 다음에 빼곡히 건물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쭉 있네요. 무량 수전이 바로 저긴가 봐요. 아, 대단합니다. 제 앞의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은 안양문이고, 안양문 뒤에 무량 수전이 있습니다. 저건 관광 안내소가 있고, 저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이 양쪽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뭐 부설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무소 저기에 있습니다. 탑이 양쪽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전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탑입니다. 밑에 받침이 있고 중간에 있는데 이 3층인가요? 아, 밑에 기단이 조금 깨진 것 외에는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탑에 특별한 문양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 제일 위에 연꽃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탑이고요. 안양문 앞에 이렇게 삼청석 탑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아, 이 탑은 원래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기단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요. 더 오래되어 보입니다. 굉장히 이끼 같은 것이 많이 끼었고요. 내나 삼청석 탑이고요. 저 꼭대기에 모양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쪽은 연꽃 무늬가 나왔었는데 탑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데군데 깨어졌고요. 딱 무량 수전으로 들었으면은 종무소가 바로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탑이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 탑이 있습니다. 자, 곧장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 극락전에 가기 전에 안양문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것이 부석사의 범정류인가 봐요. 안양문 위에는 멋진 범정류가 있습니다. 부석사의 범정류. 북이 있고 종이 있는 듯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물이 그런데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꽃들이,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네, 사찰 내에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고 왼쪽에도 건물이 있고요. 이 범정루를 갔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고요. 나무들이 기둥이 받치고 되어 있고요. 무량수전은 저 뒤쪽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쪽에 범정각입니다. 안양문 주변으로 범정루와 범정각과 여러 가지 나무들과 건물이 있습니다. 범정루를 지나니까 이렇게 또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의 극락전 무량수전이 저 뒤에 보입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범정루입니다.
멋지네요. 안양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멋진 금정루 누각이 나옵니다. 이곳의 북과 다양한 문양의 그림과 목조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뭐 기단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가운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아, 이끼가 낀 거 보니까 먹을 수는 없는 듯.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장전이네요. 사찰을 탐방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나오는 다양한 목조 건물에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돌들로 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원래 산이었는데 깎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석 사이의 안양문에서 한참을 이렇게 높은 합니다. 단이에요. 한 4-5m 될 것 같아요. 둘, 이 기둥 한 8개와 이 담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석등이 보이고 구석사의 상징이죠. 보물인 무량수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엄청나네요. 보석사에 있는 이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석사에 있는 조사당도 마찬가지의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정도 전에 석등과 받침대가 있습니다. 석등에 조각이 되어 있네요. 각각 다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3-4m 넘게 될 듯 합니다. 밑에는 거북인가요? 연꽃인가요? 이렇게 부석사의 통일신라시대 때 석등과 고려 중기의 무량수전,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는 통일신라시대 때 삼층 석탑까지 쭉 한꺼번에 보입니다. 한문으로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찰에서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나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곳 부석사에서는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량수전 내에 있는 목조 보시는 것처럼 무량수전이라고 자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금장을 하였고 주변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으며 무량수전 또한 검빛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 건물의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석가래 위에 기둥으로 이렇게 또 받쳐놔놓고 나무들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또 네 개 여섯 개로 받쳐놨어요. 지붕 위에는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무량수전 왼편에는 이렇게 별의 자상이 있습니다. 저쪽에 조금 이따 가보고 삼성각 저쪽에 있네요. 부석사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의 소조 요래 자상은 168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부석사에 보물입니다.
금장을 하고 있고 화려한 주변의 모습을 해놓았습니다. 부석이라는 단어는 뜬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가 떠있다고 해서 뜬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석가열의 자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무량수전의 뒷부분입니다. 아, 엄청나게 휘었어요. 저 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끝과 끝부분이 엄청 휘었습니다. 이제는 무량수전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조 열애자상을 건접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량수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단이 3단이 있네요. 무량수전 내에 있는 초조 열애자상은 국보 45호입니다. 금장을 하고 있고 뒤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은 1686년에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나무로 다양한 장식과 받침을 해 놓은 것이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탑이 있고요. 삼성각과 부석은 뒤쪽에 있고 선묘각, 여기 조사당, 자인당, 응징전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층 석탑이고요. 바로 앞에 여기요. 석등이 아니고 지팡이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저쪽에 있나요? 부석 사이에 있는 다양한 유물과 보석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최인길 사찰 탐방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곳에 반드시 봐야 할 보물과 신비스러움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드네요. 여기가 선비각이네요. 선비각은 어상대사의 마음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상대사와 어상대사가 사모했거나 한때 같이 연을 지냈던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락전 무량수전 바로 위에 있으며 이렇게 화려한 여기 벽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가 흐릅니다. 어느 나무가 어상대사의 지팡이 나무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이 3층 석탑 뒤쪽으로 해서 요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조사당이라고 나온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상대사의 지팡이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따라 5분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저 위에 건물 한 채가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여기 조사당까지는 대부분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올라와야 돼요. 자, 안내 표지판이 보이네요. 아, 산을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에 조사단과 응진전 자인당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 먼저 조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가 있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니까 여기가 조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비화라고 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크지 않네요. 오해입니다. 선비와 오른쪽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조사당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조사당에는 의상대사가 사용하였던 지팡이 나무 선비화가 있습니다.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 나무 바로 선비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팡이 나무입니다. 근데 실제 쳐다보면은 자그마해요. 원래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닌 듯 합니다. 뿌리 쪽을 한번 보세요. 부석사의 조사당에 있는 어상대사가 지팡이로 사용했던 선비화 나무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심어놓은 것이니 엄청나게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심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나무로 보였는데 저것이 아마도 처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조사당 처마 밑에서 대단합니다.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당의 처마 밑에서 130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비화입니다. 선비화. 이 선비화는 골담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크는 나무는 아닌 듯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조사당 바로 앞에 축담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선비화를. 이것이 의상대사의 지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으로 가면 응진전과 자인당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 보이질 않네요. 삼존석불 어디 있나요?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산을 완전히 다 훑어야 돼요. 밑에 보이는 모량수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이 전체를 다 보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응진전하고 드디어 여기에 뭔가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게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여기 아마 응진전하고 자인당 같고요. 여기에 삼존석불이 있다는 거죠. 뒤쪽은 칠성각 같고요. 여기가 응진전입니다. 그리고 자인당.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인당이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뭐, 석불이네요, 석불. 삼전열의 석불이고요. 드디어 삼전 석불을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석불은 불상에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진흙으로 어둡습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뒤에 받침이 흐르다 보니 이렇게 돌로 가운데는 굳은 겁니다. 오히려 더 돌보다 더 단단한 돌이 되어 있는 석불의 후진전도 한번 모습입니다. 문은 닫혀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희 자인당과 응징전을 보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못 내려가고 아까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상대사가 1300년 전에 이곳에 부석사를 지었다면은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는 엄청나게 클 줄 알았죠. 아까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는 지금으로도 1300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사당 처마 밑에 있는 그 선비와는 정말 아주 가늘고 몇 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사용했다는 지팡이였습니다. 무량수전 왼편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삼성각이 있고요. 석가열의 자상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다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관음진이 있나 봅니다. 관음진이 마지막이네. 여기 또 곳곳이 청청이 돼 있어 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대신에 무량수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나오네요. 굉장히 큽니다. 뭐 저 위로는 뭐 하우스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관음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음전이네요. 아, 굉장히 크네요. 보시면은 관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